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credible, reputable, 우리말로는 신뢰할 만한 이 정도로 번역이 되는 두 표현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redible,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지만 전에는 believable이라는 단어와 비교했는데요. 해당 분야를 완전히 알고 있다 해서 변호사, 의사를 의미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eputable은 뭐죠? 연구, 조사, 사실 등에 있어서 신뢰하고 평판이 아주 높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reputable은요, reliable,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의 섞었어도 지장이 없게 되죠.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reputable은 with good reputation, 좋은 평판, 명성이 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즉, credible이 좀 더 확실하지만 reputable이 꼭 그보다 못하다, 그 개념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There is no credible evidence for Earth being visited now or ever. 지구가 방문되고 있다라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거죠. 지금 혹은 언제라도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것은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방문한 기록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more Myers talked, the less credible his story sounded. 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누가요? Myers가요? 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의 이야기가. 이것은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런 식으로 해서 더 A하면 할수록 더 B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He was reputable and confident. 그는 reputable이란 단어가 쉽게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reliable로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그는 신뢰할 만하고 상당히 믿을 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confident는 역시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 개념으로서 confident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got it from a reputable source. Reputable source 하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러한 source, 원천. 그래서 이 정보를 얻었는데 그 정보의 출처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러한 출처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Find yourself a skilled and reputable therapist. 너 자신에게 찾아라 그 말은 가서 찾아라 내용인데요. Skilled 상당히 능력이 있고요. 유능하고요. Reputable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치료사를 찾아라. Therapist를 찾아라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was urgent to get this patient to some reputable hospital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일부 병원들이죠. Reputable, 신뢰할 만한 병원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It was urgent, 긴급하다, 시급하다 이거죠. Get this patient to, 이 환자를 어디에 드리는 겁니까? 일부 신뢰할 만한 병원에, 뭘 위해서죠? For diagnosis, 진단이죠. 그리고 treatment, 치료죠. 치료와 진단을 위해서 신뢰할 만한 병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었다 라는 뜻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credible, reputable, credible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난 credible과 believable 이 단어를 나누면서 나눈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reputable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여러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how come, why,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들인데요. 차이점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